안녕하세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리포트를 발표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트업이 이제 다시 모바일 스마트폰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뜬게 이제 5년 정도가 됐죠. 이제 2009년 말에 아이폰이 처음 출시가 되고 소셜 커머스 붐, 그다음 모바일 게임, 카카오톡, 메신저 이런 것들을 지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문득 이제 임종센 사장님이랑 우리가 뭔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뭔가 좀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모아보자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또 막상 그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몇백 명한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잘 찾아내서 그 몇백 명 단위로 특히나 지식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 이두 가지 섹터의 창업자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진행했던 리포트 같은 경우는 174명의 IT 산업 창업자와 800명의 10대 그룹 재직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저희가 2015년에 진행한 리포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늘어난 약 200명의 창업자에게 의견을 구했고, 마찬가지로 10대 그룹 재직자 800명, 그리고 올해 또 추가된 섹터가 대학교 졸업 예정자예요.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은 또 이제 스타트업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는 저희가 창업자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을 다 포괄하는 게 아니라 정보 기술과 지식 서비스 산업에 그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는 첫 번째 슬라이드로 요약을 크게 네 가지로 뽑아봤어요. 인지도와 선호도를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순위들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캠퍼스 서울이 개소된 지 6개월이 채안 됐는데 1위에 오른 게 굉장히 신선한 부분이었고요. 초기 투자 그리고 벤처 캐피탈 투자 같은 경우는 작년과 1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그룹 재직자와 대학교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스타트업 한 가지를 골라보라고 했는데요. 그거에 있어서 쿠팡이 두 섹터에서 둘다 1위를 차지했다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이제 배달의 민족은 2위, 3위를 차지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제 10대 그룹 재직자들은 우버라는 서비스를 이제 꼽았는데, 그 대학교 그 졸업 예정자들은 좀더 나이가 어린 연령대 같은 경우는 쏘카를 꼽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둘다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창업자 조사 대상은 총 204명이었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포함했던 것들은 창업자와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현재 직책이 부장 이상인 임원급에게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초기 창업자들이 39명, 그리고 1년에서 3년 사이에 창업자들이 58명, 그리고 3년 이상의 창업자들이 107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 1년차 미만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어요. 15%나 올라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색 그래프고 올해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작년에는 가운데가 높은 종향 그래프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명확하게 초기 기업들의 만족도가 훨씬 확연히 높은 그런 경향을 띄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쿼트들을 받아보니 뭐 아시겠지만 지난 1년 사이에 초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창업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들도 전국에 모두 계속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차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창업 초기 기업들한테 지원 정책들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들이 반영됐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작년에 이 생태계 분위기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고,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올해보다 내년에 분위기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그 반대 의견보다 두 배가 높게 나타났다라는 것. 즉, 창업 생태계의 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창업자들은 올해가 내년보다 내년이 올해보다 더 나아질 거다라고 희망적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실한 스타트업의 성공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선순환 이런 얘기가 있는 거는 성공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방증이죠. 실제로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는 굉장히 가능성만 많은 스타트업들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 사실 쿠팡을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도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랐어요. 여전히 전체 분위기에 비해서는 하회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히 1년 차 같은, 창업 1년 차 미만의 그 성장률이 제일 높았죠. 거의 뭐40% 정도가 올랐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초기 기업이 입주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창업자들이 어떤 부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나를 물어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여전히 기반자금 확보와 규제 완화, 즉 기반자금을 확보하는 거는 창업을 해가지고 초기에 시드머니를 확보한다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여전히 겪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 규제 완화라는 부분은 여러 뭐 핀테크 규제를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규제들 때문에 하고 싶은 사업 모델들을 충분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라고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그 외에 또 스타트업이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렵냐라고 물었는데 작년과 순위가 바뀐 게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꼽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인이랑 네트워킹이 가장 어려운 과제에 올랐죠. 이 말은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스타트업들, 새로 만들어지는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말은 스타트업들끼리의 인재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회사의 공동 창업자, 우리 회사의 뭐 코파운딩 멤버 혹은 뭐 파운딩 그 초기 멤버 이렇게 인재를 데리고 올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가 또 자기 회사를 창업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초기 기업들이 그 문턱이 낮아 초기 기업을 설립하는 거에 문턱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될 만한 회사에 그 응축력 있게 모이는 힘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정보를 스타트업 관련된 경영 관련된 정보를 얻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뉴 미디어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드러났고요. 전통적인 매체들에 대한 그 정보 수용도, 정보 수용 비중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 창업자들이 꼽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성공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그세 가지가 결국은 이렇게 정리가 되더군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그리고 사업 계획과 제품 개발, 그리고 자금 조달 이 순서대로 제일 중요한 성공 요소라고 꼽았는데, 실제로 창업 연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에는 이견이 없었고요. 자금 조달 같은 경우는 2위, 3위를 꾸준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연차에 따라서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채용하는 채널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업 1년차 미만의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인들 위주로 채용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한다면 구인 구직 사이트나 아니면 헤드헌팅 그런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연차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그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40%가량을 차지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들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스타트업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느끼냐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중소기업청이 가장 당연히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가장 높이 올랐고, 삼성과 SK, 카카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투자를 유치할 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1년차 미만과 그 이후에 있어서 되게 명확하게 갈렸던 게 이제 투자받을 금액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다음번 펀딩에 대한 펀딩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번 한번 펀딩을 받을 때좀 많이 받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를 한두 번 받아보면은, 아, 내가 돈이 필요하면 언젠가는 적정한 밸류에이션으로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투자받을 금액 자체에 대한 그 우선순위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제 창업지원센터의 비보조 인지도, 즉 비보조 인지도라 함은 창업지원센터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걸 한 가지 적어보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즉, 이거 알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를 이제 적게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제 비보조 인지도가 제일 높았던 건 중소기업층이었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입주 선호도는 개소한 지 6개월이 채 안 되는 구글 캠퍼스 서울이 1위에 올랐습니다. 초기 투자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어 본 엔젤스와 더 벤처스가 나란히 비보조 인지도와 투자 유치 선호도에서 1위를 했고요. 프라이머는 고르게 비보조 인지도와 보조 인지도, 투자 유치 선호도에 있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작년과 유사하게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모든 항목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KTB 네트워크가 작년에 비해서는 약진한 순위를 보이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재직자 대상 조사입니다. 실제로 이 800명의 대기업 재직자들은 삼성과 현대를 포함한 10대 그룹 소속의 재직자들로 구성을 했고요. 사원부터 임원까지 3년 이내, 즉 사원 이내 대리급 200명, 그리고 대리에서 과장급 300명, 그리고 차장급 이상을 30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43.3%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한다라는 건데, 이는 작년보다 3% 정도 오른 수치입니다. 다만 저희가 해석할 때 유의해야 될 거는, 여기서 말하는 창업이라 함은 IT와 지식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프라인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업 이런 것들을 포괄한 의미고요. 실제로 뒤에서 저희가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한테 어느 정도 그 창업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IT와 지식 서비스 얼마나 창업을 고려하는지를 물었을 때 그 비중은 오히려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3명 중에 1명이 스타트업의 이직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게 나타났고요. 또 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지금 스타트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쿠팡, 배달의 민족, 우버 순서로 나타났고,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 명수가 되게 전체 조사 인원에 비해 적은 이유는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80%에 가까웠습니다. 즉 스타트업 열풍이 이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늘 새로운 소식들이 많고 굉장히 뜨겁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그 관심이나 그 이해, 인지에 있어서 한참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교 졸업 예정자 200명, 즉 4학년 2학기 이후에 학기를 재학 중인 사람들에게 저희가 추가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경우는 23.6%가 창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했고, 창업을 부정적으로 고려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만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 중에 IT와 지식 서비스 산업에서 창업을 고려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오히려 대기업에 재직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명 중에 1명 정도가 스타트업으로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게 나타났고요. 마찬가지로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한테 가장 대표적으로 꼽혀지는 스타트업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1위는 동일하게 쿠팡이었고, 소카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미미박스, V터치 순서로 기록이 됐는데, 재밌는 거는 아까 전에 2위를 기록했던 우버가 순위권에 없죠. 그 말은 이제 우버의 서비스 이용, 물론 우버가 한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반쯤 중단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 가격대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졸업 그 2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